우와. 와, 첫눈이다. 와, 차다. 와, 첫눈이다. 와, 참. 오늘 또 주말을 맞아서 산을 찾았는데, 아, 이곳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참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눈이네요? 네, 첫눈. 오 마이 갓. 오늘,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더 이상 가면은 차가 좀 안 좋을 것 같아. 내가 운전하는데 자신 없어. 여기서, 쉬었다가, 이 주변을 돌고 갑시다. 네, 안전이 제일입니다. 이야, 첫눈이다, 첫눈. 첫눈이에요, 첫 경험 첫눈. 이야. 이야, 첫눈 맞아요. 맞아, 한방눈이 여러분들을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하루도 즐겨봅시다. 맞아. 너무 좋다. 진짜. 어떻게. 골드에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가을이 오고. 요거 뭐라고 그러지? 골드 카드. 눈꽃? 아 몰라요. 그냥 눈꽃이라고 합시다. 몰라, 한국에서 눈꽃이라고도 네, 해. 네. 이게 가을이 다 가기 전에 눈이 오니까 이렇게 있지 않을까요? 너무 멋있는 거야. 그렇죠. 색깔이. 아 우리가 감히 어떻게 도시에서는 어떻게 첫눈을 구경하냐고. 그렇죠. 우리가 산에 오니까 이런 호사를 누린다는 걸 한번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즐겨봅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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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내려가 봅시다. 아, 컬러 이쁘다. 진짜 하얀 눈에. 근데 이렇게 눈 오면 저 포발포들이 더 기승을 부려. 맞아요. 힘자랑을 하더라고. 네, 자기네 차 멀쩡하다. 차 조심도 하고 네. 또 눈길에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조심도 합시다. 네. 여기가 1500m 정도 됩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1500m 어라운드. 그러니까 시내권에서는 비 오잖아요. 네. 여기는 눈으로 밖에서 내리는 거죠. 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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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드득. 이런 표현을 무슨 표현으로 잡을까? 눈결? 이걸 보니까 섬섬옥수 이런 단어가 생각납니다. 그게 맞는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섬섬옥수. 평범한 풀과 나무인데 눈이 오니까 이렇게 더 눈으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어그라스고. 스노우 폴링 온 시다. 그러니까 눈 내리는 시다 추리 숲을 새 여인이 노란노란 얘기를 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참 평화스럽네요. 오늘 하느님께서 눈이라는 소재를 이렇게 줘가지고 이 자연에게 오늘 마음껏 치장을 해보라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연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월 초에 이런 광경을 볼 수 진짜 볼 수가 있나? 너무 좋네. 감사합니다.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너무 감사해요. 야, 우리 저 오늘 날짜를 잘 잡은 건가?
한방눈이 빵빠레를 네, 덧뜨려준다. 너무 좋게 오는데. 아니, 그것도 평화롭게 내려. 제가 날짜를 잘 잡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이 많은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한방눈 맞으니까. 아, 너무 좋네요. 진짜 여기 잠깐 재밌다. 눈을 좀 감상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네, 너무 예쁘죠. 나 그래서 겨울이 좋아요. 그러니까 겨울이 좋아. 잘 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두 분 신앙을 가지고 계시니까 오늘 하나님이 네. 눈이라는 서재를 이렇게 줘가지고 아름답게 지금 네. 자연을 장식하고 있으니까 네. 하나님한테 고마움을 느끼면서 즐겨봅시다 하루를. 너무 감사합니다. 아 좋다. 여기 참 멋있어 여기는. 자 이쪽은 또 다른 뷰잖아 또. 이 나무들 보세요. 약간 고개를 숙였지 않습니까? 네. 인간도 때로는 이게 고개를 좀 숙여야 됩니다. 때로는 겸손은 좀 해야 돼. 아, 멋있다. 이미. 양쪽에 이게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다. 그 세 분이 키가 고만고만 해가지고 그 모자 색깔도 어떻게 약속한 거 제가 느끼기에 한국의 초등학교 가는 그 등교길 같습니다. 신장로를 걸어가는 그 등교길. 아 자. 평화스럽게 내리고 있는 약간 한방눈에 가깝습니다. 다른 것들은 고개를 숙였는데 이 뻣뻣은이 있네. 참. 오늘이 11월 6일입니다. 그런데 11월 달에 이렇게 산에서 첫눈을 맞으니까 참 기분이 새롭고 좋습니다. 저희들이 산을 다니니까 이런 호사를 누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아, 우리가 이런 맛에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로 제가 어렸을 때 그 학교 다닐 때 걸었던 신장로 모습입니다. 중간중간 움푹 패여가지고 또 아마 한두 달에 한 번씩이나 그 불도저가 쭉 밀고 갔어요. 그러면 좀 평평해지고 또 한 달 지나면 이렇게 울퉁불퉁 돼가지고 가끔씩 이런 길을 걸으면은 그 당시 큰 차들이 뭐 버스랄지 뭐 용달차랄지 이런 차들이 지나가면서 그 물장구를 쳐가지고 옷을 버리게 만들고 그런 이제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은 그런 길이 연상이 됩니다. 사실 이곳은 만약에 눈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저 평범한 그 비포장 도로입니다. 차인데 예, 겨우 차가 오면 비껴갈 정도의 넓이의 평범한 비포장 도로인데 이렇게 눈이라는 소재가 있어가지고 이 산천을 데코레이션 해주고 있다 보니까 훨씬 운치 있고 멋있고 참 걷기 좋은 장소로 변하고 있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숲속에 방갈로가 있습니다. 비록 남의 집이지만은
오늘 운치가 있어서 한번 잡아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거 렌트 하려고 했는데 일하는 사람이 없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농담을 했습니다. 요즘 누가 집에서 가만히 렌트를 받겠습니까? 전부 인터넷으로 다 예약하고 그러는데. 비록 남의 집이지만은 오늘 눈 오는 이렇게 숲속의 뷰가 참 멋있어서, 그 다음에 또 사람 사는 냄새가 나서 이 건물을 사진 찍고 있습니다. 이 집이 또 저 집보다 더 좋아 보이네요. 아 참, 왜 자꾸 남의 집이 좋아 보이지? 좋습니다. 여기도 좋고.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입니다. 대장님 덕분에 좋은 구경하네요. 너무 좋습니다. 진짜. 저 역시 좋은 구경합니다. 여러분들과. 너무 좋아요, 오늘. 눈꽃! 아 너무 예쁘다. 예. 가일로 들어갈래? 눈꽃! 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오늘은 완전히 축복받은 날이에요. 조그만 나뭇가지에 눈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눈의 무게를 감당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걸 보고 바람이 이는 잎새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까? 중간중간 눈덩이들이 무게에 못 이겨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스노우 폴링 시다 숲속에 눈 내리는 광경을 지금 카메라에 잡고 있어요. 참 평화스럽습니다. 여기는 만병초입들이 추워서 바짝 움츠리고 있죠. 그런데 그 머리 부분에 눈으로 된 빵모자를 쓰고 있는 느낌입니다. 여기도 그렇고 로도덴주랑, 그러니까 만병초 잎들이 눈을 이렇게 이고 있는 형상들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뭐 발견했어요? 네! 이게 어디? 뭐예요? 콜리플라워. 양송이버섯. 오 마이 갓. 아, 꽃송이버섯. 꽃송이버섯. 잠겨네. 오늘 소재가 다양하네. 자. 오, 멋있다. 아주. 아, 잘생겼다. 커리플라워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커리플라워 머시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꽃송이 버섯이 되겠습니다. 겉모양이 그, 요거 천엽 같이 보입니까? 소천엽. 이게 아주 그 건강식품 베타그루칸이 아주 많고 좋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 숯가루 먹고 토했어?
토해고 밑으로 어. 이제 그거 먹으니까 싸더라고요. 아. 그래고선 그 똥을 아. 빼는 거 같아. 변으로, 어, 맞아. 네. 해독작용이 있어, 숟가루가. 맞아, 맞아. 그래서 참. 그게 이제 안에 들어가면 그 독을 같이 끌고 나가는 모양이에요. 어. 그, 왜 내가 물어봤냐면은, 그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일반 그렇죠? 그 상식으로. 네. 어. 근데 막상 있으면 숟가루로 여기서 팔아요? 어, 차콜 팔지, 차콜 캡슐로. 아. 어, 건강식품 보조제 파는 데 있어. 아, 그래요? 어. 회원분 어머니께서 그 한국 어렸을 때 시골에서 따먹던 버섯을 생각하고 집 근처에서 따드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근 일은 아니고 한 10년 전 일. 그래서 급히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그 간호원이나 닥터들이 그 숟가루를 물에 타서 드시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독작용을 했지 않나. 그 상식적으로 그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응급조치 할 수 있게끔. 버섯을 먹고 이상이 생겼다. 얼른 숟가루를 드시는 것을 저는 권해 드립니다. 어, 바람 마냥도 이쁘네. 야, 드디어 햇빛이 나왔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도 있어. 어머나, 이쁘다. 야. 오, 이뻐, 이뻐. 와. 이제 눈 오고, 비 오고, 이제 눈 오고. 눈 내리는 겨울 호수. 이쁜 거, 이쁜 거, 나무. 어, 나무 가운데. 이쁘지, 파랗죠, 언니? 이뻐, 이끼가. 이쁘다, 진짜. 어, 이뻐요. 이상해, 저기는. 제 생각에는 원래 저렇게 이끼가 나무에 파랗게 하면 이제 나 물이 있어 되는 것 같아. 여기 있네, 저거. 그래, 여기 우리 절로 갈 거야. 여기 돌아갈 거야, 저기 건너편. 그래요? 저기 건너편에 차 보이죠? 네. 거기서 가서 밥 먹읍시다. 근데 너무 이뻐. 사실 산 좀 보세요, 어. 눈이. 아, 햇빛 밑에. 오늘 눈 오지만 참 포근하니 좋습니다. 바람도 안 불고. 사는 길을 잘 택했어요. 타고 오랬습니다. 타고 오랬어요. 아, 어, 나는 이 자나무가 좀 신기하잖아요, 언니. 우리 보너스야, 보너스. 자연을 즐기면서 저희 네. 그러세요. 네, 보너스 받아서 보너스. 유튜브에서 난리 났겠네. 대장님 이거 눈을 보고 또 그러시오. 그러지. 그러세요, 그러세요. 완전히 좋아요. 참. 이거는 뭐야? 오, 하이. Nice to see you again. Did you have a nice walk around? Yeah. About 4 miles distance. Yeah. Not too bad. Oh. Yeah, and they rescue dogs over there, and then they send them to America. Oh. Yeah, yeah. 우추원, 침도끼 우추원. These two. Oh, small one. Yeah, those two are both. I rescued her from the same organization 4 years ago. Oh, 침도끼. Oh, I see. She's a little shy. 침도 셀프트인 언니, 오너. Yeah. Oh, right, oh my right, God. Right, yeah. How long did they adopt the woman? When did I adopt? Yeah. She adopted about 2 months ago. Two months ago. 4 years ago. Oh, yes. From the same place. Oh. Yeah. Is your leg hurting? My leg hurts. Your leg hurts? 한 큰 4마일 걸었습니다. 네. 여기가 사진 찍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와요. 맞아. 여기 마을도 찍으라고. 진짜 예쁘게. 예쁠 것 같아. 마을도 가 왔네.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안 보이잖아. 구름 때문에 구름 없으면 저게 여기서 산에 산은 산속으로 들어가. 아니 물속으로 들어가지. 그래도 마운틴이라도 지금 투영된 모습을 제가 잡고 있어요. 자, 세 분도 한번 물어봐.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너 이쁘니?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니? 다 이쁩니다. 다 이쁘답니다. 어, 내가 듣기에는 산이 더 이쁘다, 그러는데? 자, 밥 먹으러 갑시다, 이제. 네. 조심하세요. 오늘 눈 덮인 산야를 지금 4마일 정도 걸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도 조금 아프고 배도 고프고 밥 먹고 옵시다. 네. 우리 혼자. 진짜 좋다. 아이고 엄청 많네. 엄청 많아. 어쩐디요? 이거 참 흥이니까 건강해. 오, 이렇게 많이 싸우셨어. 짜잔이. 한번 봐봐. 얼른 식사하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흥이는 남았어. 응. 일단 송이로다 줬더니 먹더니, 그 다음날, 엄마, 조금 싸우고 좀 다 먹었지, 내가. 그랬더니, 어, 설마, 그만한 거? 그랬더니. 괜찮죠? 이거 구워 먹었잖아. 돼지 감자가 당뇨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렇대요. 아, 천연 인순이 뭐 천연 뭐라고 다 해봐. 아니 이걸 길르셨어? 길렀지. 나 유튜브에 다 나 몰라. 그렇대. 자주 맛있지 않았어. 아이고. 너무 진짜 좋다 이거. 아, 더 좋다. 아니 구워 먹자. 맛있어. 오늘 맛있는 줄 알았지. 귤. 나와서 이제 돼지야. 아니, 선생님 등산로 옆에 피어오른 쌀이. 이게. 어, 쌀이가 많아. 어, 쌀이. 노랑 쌀은 쌀이라 맛이 없어. 아니야, 노랑 쌀이 아니야. 그래요? 눈 덮인 산야에서 버섯 찾기. 자, 보물 찾기를 했는데 여기 하나 나타났어요. 드디어. 어. 너는 처음 보는 자. 거니까. 어. 요거요. 한번 구경해 보세요. 이렇게 생긴 거. 어, 이렇게. 아이고야, 크네. 어. 자. 이렇게 내가 해친다면. 저렇게 하는 거. 많이 커요. 이건. 흙 속에 진주 캐기가 아니라 눈 속에 송이 캐기다. 밑에 깔려갖고 잘 안 보이게. 뭐가 보자, 잠깐만. 내려오네. 뭐가 걸어갔는데. 오늘 저희는 4마일 구간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조그만 야산을 올라가서 처음 오신 분을 위하여 버섯 채취 체험도 해드렸습니다. 버섯 채취 체험은 이제 버섯이 끝물이고 눈까지 내렸기 때문에 이제 버섯은
별로 없을 줄로 믿어집니다. 이제 저희는 안전하게 산행을 마쳤습니다. 산행 시작할 때는 한방눈이 내렸었는데 오후 되면서 날씨가 조금 포근해지자 눈들이 많이 녹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트레일을 걸으며 저는 느꼈습니다. 지난주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날씨가 추워서 지금 겨울 신고식을 톡톡이 치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또 겨울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다. 그래서 빨리 월동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차 안에 스노우 체인 이런 것을 케어리해야 되었고 삽도 같이 준비해서 다니면 좋겠죠. 그리고 또 산행할 때도 아주 그 추위에 견디게끔 단단히 준비를 해가지고 산행을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2시간 전에 반짝 해가 나와가지고 눈을 다 녹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간의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이대로 저녁에는 땅이 얼겠구나. 그리고 더 많은 눈이 내리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눈 오는 날 미끄러운 길을 걸으면서 안전산행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레곤 토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